전 촬영에는 조심해야 되는 D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 2021년 하반기에 대박난 D 과연 있을지. D와 나이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대박나는 D. 26살. 네. 병자생 GT죠. 네. 그리고 36살. 네. 병인생. 범띠. 그다음에 56살. 네. 병호생 말띠. 61 이민생 호랑이띠. 네. 그리고 여자분들. 아 이게 남자 여자 나눠주 나왔다. 숫자가 틀려요. 운이 들어온 시기가 있기 때문에 틀려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분들은 남자분들. 네. 그 여자분들은 네. 22살 경진생 용띠. 네. 그리고 40살 네. 임술생 개띠. 네. 그리고 32살 경호생 말띠분들. 네. 44살 무호생 말띠분들. 그 다음에 62살 경자생 쥐띠분들 네. 34살 네. 무진생 용띠분들 여자분들. 여지까지 이렇게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대박날 수 있는지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분은 네. 하반기에 대박이 나는 때는 내년 운기를 끌어다가 봤기 때문에 네. 하반기 대박입니다. 왜냐면 이 하반기는 이 2022년도에 기운이 땡겨오는 거거든요. 아 미리 좀 어느 정도 와요? 그렇죠. 오죠. 아, 그럼 이분 선생님 방금 호명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운세가 다 좋은 거예요? 2021년 하반기 때부터 운이 열리는 운이죠. 운이 열리면서 2022년도에는 좋은 운들이죠. 아 좋은 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분들 또한 어떻게 선생님이 진짜 좀 남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나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자는 이렇게 해서 대박난다. 여자는 이렇게 해서 대박난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남자분들은 네. 이 전부 이동, 네. 직장에 네. 승진이라던가 스카웃. 왜냐면 스카웃. 남자는 금전보다 저는 전번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명예라고. 네. 저는 항상 명예를 중요시하거든요. 네. 명예가 따르면 나중에 금전 따라오는 법이니까 네. 항상 명예. 명예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대신 2021년도 하반기에 좀 명예가 쌓이는 그렇죠. 명예가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여자분들은 금전이에요. 22살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22살 경진생은 내가 뭐 남자가 없으면 좋은 친구가 생길 거고 네. 또 귀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내 인생에 이제 사회생활 막대 내 갑자기 21살이면 이제 사회생활 드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기운을 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뭐 친구들 지인들이 네. 앞을 쓸 것이고 그리고 임수생 개띠들은 내년에 또 대운이 들어오고 41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32살 경호생 이분도 내년이면 33살이에요. 내년에 경인벽이 범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홀순아이의 운들이 많이 들어오고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3살 내년에는 내 운을 만났 내 때를 만났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44살 무호생도 괜찮고 그 경제세 63살 이분들은 이제 내가 문서 못 팔았던 뭐 땅이 있다던가 네. 못 팔았던 뭐 이런 묵혔던 이런 매매 문서들 네. 그게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대박나는 데에서 네. 호명해 주셨는데 진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은 네. 좀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방문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못 오시면은 그냥 댓글을 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